미국 보잉사 항공기의 결함 문제를 고발한 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. 62세 존 바넷은 지난 9일 미국 찰스턴의 한 호텔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검시관은 바넷이 지난 9일 사망했으며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32년 동안 보잉사에서 근무한 바넷은 2019년 생산 라인의 항공기에 규격 이하 부품이 장착됐고 산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. 바넷의 사망 소식에 보잉은 공식 성명을 내고 그를 추모했습니다.